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9988234 전화번호의 일부분이 아니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알아 누웠다가 죽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숫자로 짧게 표현들 하십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서 현실이 되려면 사는 날까지 아주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살을 넘게 산 인생 선배들의 생활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습관과 비교하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생활 습관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 말끝마다 나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60이네, 벌써 70이네 하면서 기운을 뺍니다. 이러면 정신건강은 물론이거니와 몸 건강에도 하등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망할 위험률이 또래 집단보다 41%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다고 여기는 그 나이에 걸맞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체 나이도 젊어지는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자고요.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생활 습관 두 번째, 매사에 긍정적이다.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긍정성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튼 것을 봐도 아름다운 면을 더 많이 발견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람들의 선함을 보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장점이 있다고 믿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좋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날씨에 비유하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쪽 먼 하늘에 퍼져 있는 먹구름의 밝은 가장자리를 쳐다보며 비가 곧 그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사소하지만 좋은 일들을 알아보고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삽니다. 일본의 명의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책 뇌뇌혁명에서는 사람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물질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노화를 촉진시켜 동맥경화나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일을 맞닥뜨렸더라도 낙관성을 잃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대처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됨으로써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고 생기와 건강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생활 습관 세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장수하는 분들 중에 뚱뚱하신 분들 본 기억 있으세요? TV에서 장수 마을을 방문하고 100세 노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두 호리호리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전문 의사 인터뷰 방송을 들었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지금껏 들어본 어느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몸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그 다이어트의 목적을 예쁜 몸매를 갖겠다는 그 미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체중을 빼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몸무게는 빠졌지만 마른 비만도 있을 수 있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신병 훈련소 들어가 철저한 관리로 민간인의 티를 벗고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최소한 3주 동안 설탕과 탄수화물을 끊고 끊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걸 말씀드립니다. 끊고 그리고 땀이 흥건히 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통해서 망가진 우리 몸속 장기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런 다음에서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망가진 몸속 장기를 회복하는 과정 없이 적당하고 어정쩡한 선에서 설탕과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단칼에 끊고 3주 동안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줄자로 허리 사이즈를 재보는 겁니다. 여성은 허리 둘레 80cm, 남성은 87cm 이상이면 위험 경고 등을 키셔야 합니다. 중장년 남성분들 중에 이 기준선을 넘은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마음 단단히 잡숫고 오늘부터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망가진 병든 장기를 회복하는 3주 운동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벌써 시작했죠.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생활 습관, 네 번째, 아내처럼 움직여라.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7년, 여성은 85.6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도 6년은 더 오래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음주나 흡연을 하는 생활 습관이 적고 주변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과 동시에 집안일을 하느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성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아내처럼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내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죠. 아내들의 일을 좀 뺏어오자고요.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생활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잠을 푹 자라. 모름지기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 못 들거나 한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은 낮에 활력도 떨어뜨리고 머리도 멍하니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국제암연구기구는 심야노동, 밤샘노동을 하게 되는 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2A 등급에 올렸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라고 그래요. 원인으로는 야간 작업 중에 쬐는 빛이 하루 주기 리듬을 깨트린다는 점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 못 들고 한밤중에 깨어 있는 것은 암 발생률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불러오는 아주 안 좋은 생활 습관이자 그 자체가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8시간 잠을 푹 자는 생활 사이클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괜한 걱정, 불안, 근심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수면 클리닉도 가보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젊게 살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건강식단과 생활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아내처럼 많이 움직이고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한 데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3주 회복 운동에 돌입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